TBA에서 사용되는 168 또는 348 포메이션의 초급 배치입니다. 뒤돌리기와 앞돌리기로 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? 두껍게 쳐서 뒤돌리기 3쿠션 또는 5쿠션으로 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때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때리는 키스가 있으므로 이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림처럼 두껍게 치거나 또는 1분의 2 두께로 얇게 끌어쳐야 하는데요. 멀리 있는 공을 끌어쳐서 득점해야 하므로 득점의 안정성은 떨어지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 세워치는 앞돌리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. 무회전 중상단 당점으로 2분의 1보다 조금 얇은 두께로 쳤을 때 그림과 같은 궤적으로 득점이 됩니다. 이 배치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짧게 실패하는 경우일 텐데요. 너무 세게 치면 옆회전과 전진회전이 발생해서 짧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먼저 때려버리는 키스도 있을 수 있으므로 부드럽게 밀어치는 것이 좋습니다.